이거 오레곤주와 워싱턴주는 그 옛날에 스페인 정복자 그리고 프랑스 정복자 그리고 미국이 독립전쟁으로 쟁취한 미시시피강 그 동쪽에 그 광활한 그 지역에서 별도로 여기는 예속되지 않은 독립된 그러한 곳이었어요. 무주공산이었다 이제 그러한 말이에요. 주인이 없는 미국의 역사는 간략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75년에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시작해서 1783년에 독립전쟁이 미국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래서 미시시피 강을 기점으로 한, 그러니까 남쪽에 루이지애나 그 뉴올리언스 제주의 도시에서부터 북쪽에 시카고 인근에 이어지는 그 북쪽 모두를 미 합중국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803년에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 재임 시절에 뉴올리언스에서 아이다호주까지 이르는 미국 지금 대륙 영토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그 영토를 나폴레옹 장군에게 1,500만 달러에 미국 정부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폴레옹은 그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자금이 필요했던 그 시절이고요. 그리고 그미 대륙에 있는 프랑스 식민지를 통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그것을 알아서 1,500만 달러를 주고 이제 매입을 했는데,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루이스 데이를 차출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의 조선시대 때 임금이 암행어사를 파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도 모르게 루이스 데이를 불러서 밀명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토머스 제퍼슨 행정부가 쓸데없이 그 불모지 땅을 1,500만 달러의 그 거금을 주고 샀다고 해서 굉장히 공경에 처해 있던 그러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 행정부는 미시시피강 세인트루이스 그곳에 미조리강이 있습니다. 그 미조리강은 몬타나까지 이어지는 이제 굉장히 긴 그러한 강인데요. 그 밀명을 내리기를 그 미조리강을 따라서 태평양까지 가봐라. 배가 다닐 수 있는 수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지 그것을 탐험을 하고 와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 진취적인 것이 여러 가지 뭐 정보를 이제 규합을 했지만 그 길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길도 잘 만들고 세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처럼 서구인들은 무엇을 만들면 그곳에 꼭 길을 만들고 찾고 하는 이제 그러한 습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 미국인들의 습성들을 상당히 많이 알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루이스 데이가 클라크 소위를 탐험대 부대장으로 영입을 해서 직업 군인들 39명과 모두 41명이 2년에 걸쳐서 탐험을 했어요. 1804년에서 1806년까지 태평양에 있는 그 시애틀과 그 워싱턴주와 오레곤주의 그 경계에 콜롬비아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콜롬비아 강 하구까지 거기에 포틀랜드 큰 도시가 있습니다. 다시 워싱턴으로 돌아간 때가 2년이 걸렸어요. 그 탐험대 중에서 한 명이 그 탐험 도중에 사망을 한거 빼놓고는 별다른 불상사는 없었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미시시피강 줄기와 그 태평양으로 물은 이렇게 쉬지 않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장애가 있는 것이 옐로스톤의 그 옐로스톤 그 폭포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폭포를 배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백기를 찾지는 못하고 이 일대 모든 곳을 지역 탐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803년 그 스페인으로부터 그 미국의 3분의 1 되는 영토를 샀을 때 이거 오레곤주와 워싱턴주는 스페인 땅도 아니고 프랑스 땅도 아니고 미합중국의 땅도 아닌 여기 이제 무주공산 그냥 그 네티브 아메리칸들 인디언들만 이렇게 곳곳에서 자연인으로 살아가던 그러한 장소예요. 그런데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그 영토를 사들이면서 서부 개척에 그러한 길을 열게 된 것이고 이거 워싱턴 주와 오레곤 주의 그 광활한 오레곤 테리토리로 불린 그 무주공산의 영토까지 그냥 병합을 할수 있었던 이제 그러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3대 대통령 토모스 행정부가 가장 큰 공헌을 했어요. 토머스 제퍼슨 행정부 시절에 프랑스 영토였던 그 땅을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훗날 서부로 진출해서 태평양까지 장악을 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콜로라도 남쪽, 그리고 텍사스 공화국, 그리고 유타주, 아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이 모든 주는 그 당시에 스페인 정복자들의 영토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모르는 분들은 멕시코 땅을 미국이 먹었다, 미국이 도둑놈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이 땅은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영토였으니까 인디언 부족이 한 천여 개 부족되는 그러한 부족 씨족들이 숲속에서 곳곳에 자연인으로 한국의 강원도에 있었던 그 화전민처럼 살아가는 토머스 제퍼슨 행정부 시절에 프랑스 영토였던 그 땅을 매입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 훗날 서부로 진출해서 태평양까지 장악을 하는 이제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콜로라도 남쪽. 그리고 텍사스 공화국, 그리고 유타주, 아리조나, 네바다, 캘리포니아 이 모든 주는 그 당시에 스페인 정복자들의 영토였습니다. 이것이 한국에 모르는 분들은 멕시코 땅을 미국이 먹었다, 미국이 도둑놈들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의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고 이 땅은 자연인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영토였으니까. 인디언 부족이 한 천여 개 부족되는 그러한 부족 씨족들이 숲속에서 곳곳에 자연인으로 한국의 강원도에 있었던 그 화전민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1500년 초에 스페인 정복자가 멕시코 그 제국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아즈텍 문명을 멸망시키고 남미 페루까지 가서 잉카 문명도 멸망을 시키고 그곳에 스페인의 문화를 이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스페인 정복자가 거기서 이제 지배를 했을 때이 서부에 있는 5개 주는 자동적으로 그냥 스페인 군대가 진출을 하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선을 그어놓은 것이지 그것이 멕시코 땅이 아니었던 것이죠. 멕시코는 광활한 지역에 그 행정력이 미비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에 편입되어 있는 그 과거 그 스페인 식민지 그것은 장악하고 있지 않았었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예요. 그런데 1821년에 멕시코가 독립 전쟁을 해서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스페인이 장악하고 있던 이미 대륙에 있는 5개 주를 멕시코 영토로 이렇게 편입을 시킨 형식적으로 편입을 시켰지만 행정력은 미치지 않았던 이제 그러한 것이에요. 그래서 1848년에 그 미국으로 이제 1500만 달러를 주고 다시 이제 팔게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산타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궁경에 처했었고 또 자금도 필요했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았었고, 미국의 그 군대가 원체 강력해서 국경 분쟁을 일으키면서 산타나가 물러가면서 미국 정부에서 1,500만 달러를 줬는데, 그 당시에 산타나 대통령이 지금의 그 미국 국경이죠. 텍사스에서부터 저편에 그 샌디에이고, 그 남쪽에 있는 출로비스타, 그 멕시코 국경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역을 너희에게 편입을 시킬 테니까 2,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 행정부에서 이게 니네 땅도 아니고, 원래 스페인 정복자들이 있다가 그 사람들이 가고 니네가 취득한 거니까, 2,500만 달러는 너무 많고 우리가 1,5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래서 그것을 1848년에 미국이 사들인 거예요. 뺏은 것이 아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고, 멕시코의 입장에서 보면, 그 후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뺏겼을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뜻이 되는 것이고, 한국의 많은 분들은 그러한 내용들을 모르니까 미국이 모든 지역을 전부 다 장악을 했다, 그러니까 폭력을 휘둘러서 장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잘못된 이야기다,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레곤 그 테리토리와 지금 워싱턴주가 있는 그 광활한 지역은 그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 식민지를 사들이고 그 이후에 그 스페인 영토였던 이 지역을 1848년에 사들이면서 이곳은 자동으로 미국의 영토가 된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체에서 사용하는 목재 가운데 제가 정확한 그 프로테이지는 모르지만 약 절반가량이 이곳 오레곤주에서 생산되는 목재입니다. 여기는 비도 많고 또 습도도 많고 그래서 항상 나무가 잘 자라요. 아주 곧게 뻗은 그러한 소나무, 레드우드, 자이언트 나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베어서 목재로 활용을 하면서 그것을 또 개간해서 또 별도의 나무를 또 계속 심어가면서 그 로테이션으로 나무를 벌채해서 사용하는 것이 미국에서 소비되는 그 생산량의 약 절반 정도가 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워싱턴주에도 상당히 많은 나무가 벌채가 되고 그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그러한 곳은 이제 나무를 임업을 하는 거예요. 심어서 그것을 한 50년씩 키워서 벌채를 해서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미국이라는 거. 메인주, 그 뉴햄프셔, 매사추세츠 그 북쪽에도 또 나무를 상당히 많이 생산하고요. 몬타나주에도 어마어마한 나무가 생산이 되는, 하여튼 천 해의 땅이다.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신 그러한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물에 들어왔더니요, 어마어마하게 차갑습니다. 눈 녹은 물이 그냥 내려오는 거니까요. 내가 있던 자리에는 두 청춘 남녀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자리를 피해줬습니다.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분들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그 아리따운 아가씨와 그 체격이 아주 당당한 그 젊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개울에 법이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옷을 벗고 하던 옷을 입고 하던 그 본인의 마음인 것처럼 이러한 자연 온천도 법이 없습니다. 옷을 입고 하던 옷을 벗고 하던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이제 이곳을 떠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